대한민국의 주권은 친문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청와대에서 나온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국회에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의 탄핵소추를 위한 표결을 합니다. 왜 이 정부 들어서는 헌정사상 초유일들이 왜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그것도 어떤 개혁이나 올바른 방향이 아닌 항상 정치적인 논란과 상처만 남긴 안타까운 사건들이었습니다. 원인은 사실상 대한민국 헌법보다 더 권위가 높은 친문 지지자들의 정치 논리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아닌 대한민국은 더불어민주당 공화국이다입니다. 또한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친문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청와대에서 나온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려 하니 이렇게 반복적으로 헌정사상 초유라는 말이 붙는 것입니다. 입법부에서 법관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사람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처럼 비겁하게 이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취임사나 새해 신년사에서도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외부 공격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지만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라의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의 수장이 이런 모습이라니 이제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의 국가 파괴 행위를 그만두십시오. 국가는 공공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당신들의 사익을 위한 도구가 아님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